된다는 거죠. 지금 어디에 써야 될까요? 아, 그렇지. 굿.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뭐 다리 형태가 항상 수평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결 동작에서 사실은 준비 동작은 많이 생략이 돼야 돼. 타이밍 잡고 나가고 타이밍을 잡고 나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뭐 스플릿 스텝 그걸 이제 준비 동작으로 했을 때 스타트 스텝 그걸 항상 수평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변화를 줄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개방적으로 열 거다 이 소리예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리가 수평으로 서 있는 상태. 상대방이 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아예 모르는 경우예요. 또는 상대방이 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상태. 두 번째는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서 자꾸 타임을 잡는 형태예요. 이건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른발이 뒤로 빠지는 형태. 이런 형태예요. 이건 약간 좀 방어적인 형태죠. 다리 형태가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스텝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경기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리 형태가 어떻게 서 있는 비율이 많아져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 게 뭐냐면 그러한 상황을 연출을 해서 사실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연습해 볼 건데 한번 서보세요. 제가 치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준비! 저 보세요. 저 잘 봐야 돼요. 준비! 저 잘 보시고 헐. 일단 스플릿 스텝 밟아야 되죠. 스플릿 스텝 타이밍. 자, 타이밍 잡아야죠. 빵.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저 잘 봐야 돼요. 자, 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써야 될까? 준비. 다시. 자. 아니에요. 얘가 타점이 이렇게 밀렸으면 왼발이 우리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오고 우리는 오른발 공격적으로 앞쪽으로 나오면 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뻗어 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뻗어 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섰어야 돼요? 뒤쪽 방향으로 섰어야지. 아예 그냥 돌려서 연습을 해요. 아예 돌려 그냥 확. 그렇죠. 준비. 자, 둘. 그렇죠. 그런 형태로 타이밍을 잡고. 자, 타이밍 잡고. 그렇죠. 타이밍 잡고. 그렇지. 그럼 사이드 스텝이 좀 수월하게 나오죠. 그렇죠? 사이드 스텝으로 이미 가기 위해서 이미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스텝을 빨리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배드민턴에서는 일단 무슨 스텝이 제일 빨라요? 사이드 스텝이 제일 빨라. 그래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준비. 이번엔 얘가 밀렸어. 얘가 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공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다리 어떻게 해야 돼? 자, 둘! 앞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예측이지. 앞으로 확 나오지 말고 한 반보 정도 나오는 건 괜찮아.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공격적으로 서야죠. 우리 펜싱하듯이 상대방이 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놓거나 높게 올리거나 그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타점이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둘! 그렇지, 공격적으로. 오케이. 이거는 그냥 뭐 다운표 찍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공격적으로 탁. 확실하게 수직으로. 똑바로 서서 이제. 헤렌시 왔어. 굿. 안 돌아가잖아. 더 돌아가야죠. 더. 그런 식으로. 두 발로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걸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만 잡는 거죠. 자, 둘. 그렇죠. 이런 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본인들이 왜 방어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클리어를 강하게 칠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야. 이미 얘가 밀려서 얘가 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미 뭐 드롭이나 어설픈 반스매시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야. 다시 해봅시다. 타이밍 잡아야 돼요. 자, 빵. 그렇지. 공격적으로. 아니야. 이번에 스매시를 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가 분명히 들어있잖아. 이 사람이 안정적이야. 그럼 이번엔 좀 똑바로 가장 빠른 거, 가장 위기 상황. 그러니까 좀 이런 어떤 수평에 대한 베이스를 좀 유지하는 게
좋았어요. 자, 둘. 이렇게 됐나 이거예요? 자, 그렇죠. 둘. 이거 봐. 이렇게 판단이 안 돼.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돼.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이 돼야 돼요. 자, 공격적으로. 하하, 늦다, 늦어. 그치. 타이밍이 잡혀야 된다니까요. 다리가 자꾸 빠지잖아요, 다리가. 이게 뭐야, 이게. 어? 타이밍이 잡혀야지, 타이밍. 타이밍이 잡혀야지. 타이밍! 그렇죠. 타이밍! 뭐야, 뭐야, 뭐야. 자꾸 외워서 할 거야, 진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랠리를 하면서 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밀리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이니까 더 쉽잖아.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준비. 헤런 씨와 굿. 그렇죠. 아유, 잘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때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당연히 수비 베이스가 먼저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타점이 아래에 있어도 이걸 뻗어 칠 수 있는 아래에 있냐, 뻗어서 칠 수 없는 아래에 있냐,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뻗어 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뻗어 칠 수 있다는 거는 여기 뒤에서 클리어 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완전한 방향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준비. 그렇지. 그러면 이제 푸시를 차고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아유, 같이 왜 헤어핀을 해? 방향 전환을 해놓은 이유가 뭔데? 방향 전환을 해놓은 이유가 뭐야? 효과적으로 스텝을 빨리 밟아서 타점 항상 밀리지 않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을 빨리 밟아서. 사이드 스텝을 빨리 밟아서 타점을 항상 우위에 점하고 좋은 스트로크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준비. 이거 봐봐. 이거 못 밀고 들어오잖아. 이미 타이밍을 딱 공격적으로 잡고서 밀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한 거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필요해. 준비. 둘. 이거 사이드 스텝이 안 되잖아, 지금. 자, 상대방이 타점 밀렸다. 그렇죠. 타점 밀렸다. 타이밍 잡고. 나오는 건 아니야. 스텝이 나오는 건 그건 잘못된 예측이라고. 살짝만 앞으로 밀착해서 타이밍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밀렸다. 살짝만 밀착해서 타이밍 잡는 거. 뭐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뭐 스텝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돼요. 뭐 뒤로 오면 이거 누가 받아줘? 뭐 파트너가 우당탕탕 가서 받아야겠지? 타이밍! 그렇지. 안 됐어. 이미 푸시를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타이밍을 잡고. 다리만 내면 안 됩니다.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두 발로. 자! 아, 그거야? 자세 깔고, 그죠? 딱. 이런 형태를 딱 잡아야지. 그렇지. 둘. 똑바로 서서. 타이밍 안 잡혀, 혜련 씨. 타이밍이 안 잡힌다고. 그냥 다리가 나오고 있어, 이렇게. 다리가 그냥 상대방이 밀리면 다리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스텝 밟고 있다고. 이 타이밍이 안 잡힌다고. 타이밍! 타이밍! 우리는 스텝이 왜 남아? 볼이 안 한다고. 파트너 지금. 타이밍! 그렇지. 타이밍! 준비.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방향 전환을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수평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든 방법으로 스텝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전환 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스텝을 나가게 되면 좀 더 늦겠죠. 안 잡혔어? 안 돌아갔어? 자, 이제 그렇지. 그렇게 됐어야죠. 준비. 나이스. 공격적으로 확 들어와야죠. 타미 잡아요. 준비. 타미. 아하. 누가 갑이야 지금? 누가 갑이야? 누가 갑이야? 그렇지. 누가 갑이야? 누가 갑이야? 누가? 누가 갑이야? 거기가 갑이지. 을이고. 누가 갑이야? 그쪽이 갑이죠. 누가 갑이야? 거기 갑이야? 여기가 갑이지? 거기가 지금 방어적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쵸? 준비. 나이스. 야! 굿! 방향적으로 해니까 그렇게 민첩하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사이드 스텝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이 되죠. 아! 그렇죠. 좋잖아.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으면 만약에 이런 액션이 나와. 이런 액션이 나온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이미 때릴 수 있다는 경우의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누가 갑이 되는 거야? 거기가 거의 갑이지. 그죠? 이렇게 써 때려? 야, 그거는 환생해도 안 돼. 그렇죠. 뭐 이렇게 들어간다 해도 뭐 이런 액션, 이런 타점이나 이런 액션이 나와. 똑같죠. 똑같이 공격적으로 쓰면 되죠. 그죠? 자, 준비. 자, 상대방 이렇게 들어온다. 아, 그렇지. 굿. 나이스 플레이. 자세 낮추고 낮게 깔고. 아, 준비. 타이밍 잡아야 된다고. 타이밍 잡아. 그렇지. 사이드스텝 더 방향전환 시간 사이드스텝 더 밟으면 되죠. 굳이 한 번 밟을 필요가 뭐가 있어. 더 밟아도 되지. 준비. 타이밍. 그렇지. 누가 갑이야? 밀리. 얘가 때릴 수 있는 경우의 수, 힘있게 때릴 수 있는 경우의 수, 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가 얼마나 발휘가 되겠어. 이게 좀 더 공격적으로 서도 되겠죠. 이런 어떤 애매한 상황들 많아. 이건 좀 때릴 수도 있고, 있어도 좀 힘 전달이 좀 덜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수평에서 좀 공격적으로 서도 무방하다. 준비. 좋았어. 과감하게 들어야지. 과감하게. 어허, 나이스. 굿.
못 가는 거야. 뭐 갈 생각도 말아야 돼. 그냥 얼음이야 얼음. 못 가. 못 간다고. 못 가 못 가. 아. 못 가. 갈 생각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먼저 좀 선행이 안 되고서 우리가 동호인분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무슨 착각을 해요? 그렇죠. 아 발이 늦다 이런 착각을도 하기도 하고 진짜 느린 사람도 물론 있고 근데 또는 거기에 대한 스텝만 계속 연습하는 거야 그냥. 아 내가 여기 늦어서 못 갔구나. 근데 먼저 좀 선행돼야 되는 거는 뭐다? 상대방의 실수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이런 어떤 방향 전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측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좀 스텝이 좀 늦었어. 그러면 좀 그런 어떤 스텝에 대한 어떤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습할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냥 스타트 동작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허구나 그 스텝만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오케이. 확실하게 이해된 것 같아요.